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토플, IELTS, 매우 극단적인 꼼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꼼수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요거로 성공을 거둔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조금 관련이 있고요. 운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건데,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이거. 자, 갑시다, 여러분. 먼저, 이 전략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토플로 봤을 때 리딩 파트, 리스닝 파트에서 20점인 거고요. IELTS는 리딩 파트, 리스닝 파트에서 최대 6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상이 필요한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이유는 없어요. 이것도 약간 운이 있을 때이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전략이 먼저 모두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하나 맞아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객관식 문제를 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플이 됐던, IELTS가 됐던 실전 난이도의 문제집, 객관식이죠. 네, reading, listening 다 틀려보세요. 의도적으로 오답을 골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 할 수가 있어요. 자, 눈치를 채셨을 텐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확실한 오답 두 개씩을 골라내면서 틀린다. 또는 최소 95%는 틀릴 수 있다. 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50%의 확률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아니, 오답 두 개를 골라낼 수 있으면 얘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읽어야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 심리가요. 처음부터 이거를 맞춰야지라는 생각이 없고, 무조건 틀려야지. 오답만 찾아야지라고 했을 때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확실히 B는 아니고 확실히 C는 아니면 A 또는 D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니까 그때는 그냥 가는 거죠. A가 됐던 D가 됐던 빨리빨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50%의 확률로 만들어라. IELT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기가 뭐 항상 4개인 건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50% 이상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적답률을 여러분은 반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을 맞출 수 있으면 IELTS는 각각 5점, Reading, Listening, 그리고 TOEFL은 16점이고요. 여기서 신이 돕는다면 운이 따른다면, IELTS는 6, TOEFL은 20. IELTS는 6, TOEFL은 20.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이거 먹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 형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혹시 나에게 이 능력이 있는지, 오답 두 개를 골라내면서 다 틀릴 수 있는지, 또는 거의 다 틀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이 지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